저희가 이렇게 이게 코드가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책의 한계라 그랬죠. 책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반대로 갈 것이다. 반대로 드로우 테이블을 먼저 한 다음에 드로우 테이블 내부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또 플랜트 마인을 구현하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구현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런 거. 몇 번째 줄인지 이거 구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다가 구체적인 예시. 아까 85 예로 들어드렸죠. 85랑 이거 구체적인 숫자를 먼저 적고 나서 그거를 범용적인 이런 변수명으로 그렇게 나중에 바꾸세요. 범용적인 거를 먼저 적으려고 하면 이거는 상당히 숙련이 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시 85를 몇한몇 번째 줄인지 파악하려면 85를 10으로 나눠서 몫은 8이고 나머지는 5다. 딱 이렇게 사람이 하듯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딱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85, 10, 8, 5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숫자들을 다 범용적인 변수로 나중에 바꾸는 그런 과정을 적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 쿠키런 킹덤 이런 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쿠키런 킹덤도 개발자들은 만약에 그 쿠키런이라는 게 이제 그 한정된 목숨 갖고 최대한 많이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하려고 처음부터 계속 달리진 않겠죠? 만약에 개발자가 게임은 잘 만드는데 게임 플레이하는 실력은 없으면 그 뒷부분 나는 뒷부분에 버그가 생겨서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앞부분 플레이하다가 자꾸 죽어서 뒷부분 도달하지 못하고 그러는 상황들 발생하겠죠. 그래서 개발자 모드는 보통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순간 이동하거나 그런 거. 그런 기능들이 많아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 기능들이. 그리고 그런 기능을 실수로 지우는 거 까먹고 출시했다가 일반인들이 그걸로 순간 이동해내고 실제로 게임 그 역사에서 그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이런 화면 떴죠? 이거는 새로 고침할 때마다 랜덤하게 뜰 것이고. 그 다음에 좌클릭, 우클릭을 해볼 건데, 순서도 보시면, 어떤 것부터 저는 구현을 하는 거를 추천드리냐면, 짧은 거. 순서도가 그나마 짧은 거. 그래서 제가 요거 구현을 했잖아요? 아, 얘는 근데 시작이 붙어 있으니까, 시작은 항상 얘 먼저 구현을 해주시고, 얘 구현을 먼저 할까? 얘 구현을 먼저 할까? 고민되시면, 짧은 거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조금씩 성취해 나가라 그랬죠? 처음부터 복잡한 거 하려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쉬운 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그래서 저는 우클릭으로 깃발 꽂기. 이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클릭 이벤트를 썼는데,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은 컨텍스트 메뉴라는 이벤트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컨텍스트 메뉴 이벤트는, 요거 보셨죠? 우클릭하면 이게 뜬다. 그래서 이게 브라우저 기본 동작이죠. 이거 없애주려면 prevent default 하면 이게 안 뜹니다. 이제 그래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브라우저의 기본 동작, 야,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었구나. 제어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 길다. 드로우 테이블 위에 한번 넣어줄게요. 요 사이에.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이건 책이라서 여기가 미리 작성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먼저 함수 만들고 그 안에서 컨텍스트 메뉴 이런 식으로. 혹시나 이거 제가 지금은 책을 그대로 복사해 놓고 있는데 제가 라이브 코딩으로 만든 거 그거 보시려면 2018년 버전이 있어요. 그거 하면 좀 문법은 옛날 문법이긴 한데 제가 라이브 코딩으로 좌충우돌 하면서 지뢰찾기나 테트리스까지 구현하거든요. 테트리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코딩이나 이런 거다 장단점이 있는 게 라이브 코딩은 실제로 뭐 에러 같은 거 내가지고 그 에러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 것들을 보여드려서 장점이 있고 다만 제가 에러를 냈는데 해결을 못한다면 쓸데없는 시간들이 소모가 되겠죠.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책 복사하는 거는 좀 정갈하게 에러 안 나고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다만, 에러 처리하는 거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그래서 단순히, 아마 여러분들은 복사 붙여넣기 절대 하지 마세요.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진짜 따라서 치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먼저 구상하고, 먼저 해보거나, 책 정답을 보기 전에, 먼저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서 에러가 나면,
에러가 나면 이제 책이랑 비교해보면서 내가 이 에러를 냈는데 실제 에러 메시지는 어떤 게 나왔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에러 메시지 보면 아 이렇게 고치면 되겠구나, 그거를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멍하게 책 따라치지 말고 능동적으로 책에 없는 부분까지. 그거를 안 하셔서 많은 분들이 책이나 강좌를 봐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책 강좌 봤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하면 제 생각에는 강사도 반 정도 책임 있지만 그 독자도 그 수강생들도 반 이상은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에러가 났으면 그냥 에러 났네? 이거 에러 어떻게 해결해요? 이렇게 해서 뭐 질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외워야죠. 이 에러는 이 강사가 이걸 보고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나도 앞으로 같은 에러가 나면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이런 걸 외워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외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단순히 따라 쳐보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거 응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면 하나도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기 티바디 애드 이벤트 리스너에서 컨텍스트 메뉴 요거 티바디에 연결한 이유는 이벤트 버블링이죠. TD칸을 눌러도 TR 티바디로 이벤트 버블링 돼서 온 라이트 클릭, 이게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벤트 버블링을 하면 장점이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 한 번만 해도 돼서 편하다. 네, TD에다가 하면 저희 100칸이니까 100번 리무브 이벤트 리스너 해줘야 되는데 TBody에다가 하면 한 번 연결했으니까 한 번만 제거하면 된다. 자, 여기 이 이벤트 타겟은 TBody가 아니라 TD라 그랬죠. 네, 우클릭이 발생한 곳 네, TD가 이게 되고 저희가 이거 저희가 몇 번째 칸, 몇 번째 줄 클릭했는지 알아내는 코드는 여기 rowIndex랑 cellIndex. rowIndex는 parent node, TR, 이 TR이죠, TR. 복습하세요, TR. 예. TR의 rowIndex, TD의 cellIndex.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알아냈으니까. 데이터. 데이터는 데이터, rowIndex, cellIndex 하면 데이터 가져올 수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6. 이런 것들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 미리 결과를 보자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물음표, 얘가 깃발, 이게 빈칸, 물음표, 깃발, 빈칸, 이런 식으로 저희가 깃발이나 이런 거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음표도 넣고 얘네 둘은 클릭되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아까 코드표 짤 때 물음표 지뢰랑 깃발 지뢰 두 개를 넣었어요. 물음표 지뢰, 깃발 지뢰. 승원님 안녕하세요. 그걸 넣은 이유가 만약에 물음표 지뢰랑 깃발 지뢰가 없다 하면 여기 지뢰 있죠. 지뢰에다가 이렇게 하면 물음표 되고 이렇게 하면 뭐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깃발이 되고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하면 지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깃발 지뢰랑 그냥 일반 깃발이랑 구별을 해놓지 않으면 얘네 둘 다 그냥 깃발이 돼버리죠. 구별을 안 했다고 치면. 구별 안 했다 치면 얘네 얘도 깃발, 얘도 깃발이면 여기서 오른쪽 한 번 더 눌렀을 때 이 칸이 지뢰가 들어있는 칸인지 아니면 그냥 빈 칸인지 알 수가 없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있고. 근데 여기서 깃발 지뢰랑 그냥 깃발이랑 구별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깃발 지뢰랑 물음표 지뢰를 추가를 해놓은 겁니다. 얘 물음표도 마찬가지. 얘네 둘 다 똑같은 물음표인데 둘 중에 누가 지뢰가 들어있고 누가 지뢰가 안 들어있는지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짠 거예요. 짜기를 지뢰찾기 짤 때 이렇게 짠 건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요거를 실수로 빼먹으실 거예요. 깃발 지뢰랑 물음표 지뢰 그 칸을 빼먹고 나서 이렇게 했다가 요렇게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방금 같은 버그 방금 같이 여기 이렇게 물음표 해보고 요렇게 깃발도 해봤는데 둘 중에 누가 원래 지뢰 들어있는지 지뢰가 들어있었던 칸인지 까먹었다. 예, 그런 시행착오를 한번 겪고 나서야 깨닫고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오픈드도 0에서 8까지라고 제가 했는데 처음에는 0에서 8 바로 이렇게 딱 인사이트를 갖고 떠올리기 힘들어요. 이 오픈드도 뭐 마이너스 5 뭐 이런 마이너스 10 이런 다른 코드로 했다가 그냥 0에서 8로 하는 게 더 낫겠구나.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 그거를 깨닫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왜 나는 이 책의 코드 그대로를 쭉쭉 뽑아내지 못할까 이렇게 너무 자책을 하지 마시고
이 코드는 제 코드는 진짜 한몇 달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된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따라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보여드릴 때 어느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런 거 처음부터 하기 힘들고 이거 0, 이 숫자도 처음부터 여기다 0이라고 하기 힘들다. 근데 이거 마이너스 1인지 마이너스 2인지 마이너스 3인지 이런 것들은 서로 바꿔도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뢰면 이 여기 마이너스 6인 거 보셨죠? 마이너스 6인 경우에는 물음표 지뢰로 지뢰면 물음표 지뢰로 물음표 지뢰면 깃발 지뢰로 깃발 지뢰면 그냥 일반 지뢰로 지뢰는 지뢰 지뢰지끼리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지뢰가 계속 있다는 정보가 유지가 되겠죠. 만약에 물음표 지뢰나 깃발 지뢰 없었다면 이게 얘가 물음표 되고 얘가 그냥 일반 깃발 돼서 깃발에서 다음 거 눌렀을 때 지뢰로 가야 될지 일반 칸으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닫힌 칸이면 물음표로 물음표면 깃발로 깃발이면 닫힌 칸으로 그래서 지뢰가 있는 경우랑 지뢰가 없는 경우 이거를 구별을 해준 거예요.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 데이터 바꾸고 데이터 먼저 항상 바꿔주시고 데이터 바꾸고 데이터에 따라서 화면 바꾸고 이 퀘스천은 CSS 여기 보시면 CSS 빨간색, 오렌지색 색깔 칠해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화면 데이터 먼저 바꿔주고 배경 색깔이랑 혹시나 글자 들어있으면 깃발이나 물음표 또는 지뢰칸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바꾸고 화면 바꾸고 지금 질문에 데이터셋은 지뢰로 유지하면 데이터셋은 지뢰로 유지하면서 화면만 바꾼다면 조건문으로 지뢰칸은 다시 지뢰로 돌아오도록 가능하지 않나요? 네네 그 밑에서 그 자답을 해주셨는데 깃발도 데이터가 따로 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짤 순 없고 하다 보면 그 예외 케이스가 생겨요. 지금 그 진우님께서 깨달으신 것처럼 예외 케이스가 생겨가지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못 짭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렇게 못 짜고 얘는 결과적인 코드예요. 완성된 코드. 처음에는 분명히 이 flag main, question main 이런 거 빼먹어가지고 빼먹어도 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거 있어야 되구나 깨달아가지고 결국에 채워 넣어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시행착오 한번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해냈더니 이런 식이 되더라. 그런 거예요. 결과론적인 코드. 그래서 이 우측 클릭하는 거의 핵심은 이렇게 둘 다 물음표일 때 누가 둘 중에 어떤 데에 지뢰가 들어있나 생긴 거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화면은 똑같은데 실제로는 다르죠. 데이터는 데이터 한번 쳐볼까? 여기 보시면 요거 요게 마이너스 2 여기고 요게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화면은 똑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정보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저희가 여기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 때도 다시 볼까요? 빨간색으로 만들어 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서로 또 다르죠. 화면은 같지만 다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갈 때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로 잘 돌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화면이 같다고 데이터도 같은 게 아니라는 거.